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서도 다른 점이 드러난다. 어찌 보면 취임사관이고 내가 꼴통도 하는 일인 거예요. 한동훈 지금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있나? 사실 국민의힘은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두광 또는 전두환의 후예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게 하려면 박은식 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며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신 분이 국제정서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 야, 이거는 그 9% 추앙반 듣고 임시정부를 지탱했던 당시의 국제정세나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았기 때문에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도 그나마 정통성을 유지를 하고 그 정통성으로 대한민국 헌법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어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이 되고 그게 국가의 정통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극우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응을 하지 않고 과거에 쓴 글이니까는 별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야. 지난번에 민경훈가라는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비대위원 선임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디 숨어가지고 비대위원을 선임을 했거든요.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숨어가지고 모셔온 분들인데 왜 다 이런 식이냐, 어떻게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이 됐는가 하면 어떤 기준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상대편을 잘 공격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고 유튜브만 봤나? 상대편을 막 반대할 수 있는 논리만 갖춘 것만 보고 비대위원을 구성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예. 비대위라는 데는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지금이 정당이 비상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비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비상시에 설치하는 기구인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이 보수정치가 뭐가 잘못됐고 보수정치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춘 사람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격수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 열어보니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것들만 쭉 나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본질이거든요.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서도 닮은 점이 드러난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오히려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국방부에서 배포한 독도 관련 자료.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네.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에 갔다 오면 젊은 버전의 구구인사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언론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검증 과정을 대통령실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도 안 한다. 그렇게 인사검증 잘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칼럼의 표현처럼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냥 X세대 윤석열이구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제 선봉에 섰던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친일사관이고 뉴라이트 꼴통도 하는 일인 거예요.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기 위해서 김구를 짓밟아야 되는. 이승만을 그렇게 국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을 것이고 김구를 국부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일 것인데 이거 완전히 그 거꾸로 가는 거죠. 민심이랑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를 벌고 있다라는 게 네.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뭐 해명 또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어떤 진퇴까지도 얘기한다든지 아무래도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매를 저는 벌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의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